제가 최근 동향 중에서 몇 가지 한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했습니다. 저처럼 딥러닝을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워낙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만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세 가지 토픽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AI R&D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그와 관련해서 지금 선진국들이 어떻게 문화와 생태계를 바꿔놨길래 이 정도로 발전이 빠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를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지능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중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습득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다양한 머신러닝 그 테크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나왔고 어떤 의미에서 머신러닝 분야를 완전히 통일하고 있는 강력한 테크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딥러닝 모델로서는 과거의 그 신경망들을 뎁스를 훨씬 깊게 만든 그런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두 종류의 신경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상 처리하고 인식 쪽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영상 쪽 관련해서 되게 높은 성능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 또는 CNN이라고 불리는 이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빠르게 발전한 그 파트가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이런 파트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기계 번역이라든가 그림을 보고 말로써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음성인식이라든가 이런 쪽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분야가 이제 순환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상인식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지넷 컨테스트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이미지넷 컨테스트는 몇년 전부터 있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영상인식 컨테스트입니다. 네, 여기에는 한천 종류가 되는 오브젝트 영상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약 130만 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걸 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거의 130GB에 해당하는 굉장히 방대하고 큰 그런 영상들인데요. 그 영상의 퀄리티를 보시면은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가 개구리를 물고 있다거나 사람이 딱 보더라도 저게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요. 저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최근에 1등을 차지한 시스템들의 성능이 이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2012년도부터 딥러닝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 연도에 약 에러 레이시 25% 정도가 나왔는데 딥러닝이 나온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현재 작년도에 2.99%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률이 97%를 넘어섰다는 말씀이고요. 근데 사실 되게 놀라운 거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사실상 2012년에서 16년이라면 거의 한 4년, 5년 그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데 그 시간 안에 거의 한16% 정도의 에러 레이시 그거의 5분의 1로 딱 떨어졌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인식률이 보여주는 바는 사실상 사람이 저 데이터를 보고 인식했을 때 성능에 비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얼굴 인식 쪽 관련해서 제가 추세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 최초로 그 얼굴 인식에 딥러닝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마 2014년 근처에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이런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그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최초로 딥러닝을 얼굴 인식에 적용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근데 그때 인식률이 약97%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2014년 초에 요 97%의 인식률이 나왔는데 2014년도 말에 99%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초에 구글에서 99.63%를 돌파했고요. 저 정도 성능이 됐을 때 얼굴 인식도 사실 사람보다 기계가 더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발전했나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가 무려 99.7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는 상당 기간 동안에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졌던 그 얼굴 인식이 거의 풀린 문제다.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계 번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기계 번역은 기본적으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순환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구조가 이게 순환 신경망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순환 신경망이 계속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입력 단어들을 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이 문장 전체의 뜻을 어떤 벡터의 형태로 표현한 그런 벡터 표현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입력이 다 되면은 요 벡터로부터 요 벡터는 사실상 입력 문장의 모든 뜻을 그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단어를 다른 언어로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풀어놓는 그런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이렇게 문장이 들어왔을 때 영어로서 그거를 다시 이제 한 단어씩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그 번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 되게 재밌는 거는 분명히 이거는 그 언어의 문제인데 언어학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100% 그냥 머신러닝하고 통계하고 이런 테크닉만 써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만들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지금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번역기는 구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한 10월에서 11월 그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이 구글 트랜슬레이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그 리커런트 네트워크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리커런트 네트워크 중에서도 상당히 규모가 큰, 그래서 GPU 8개를 사용하는 그런 상당히 큰 규모의 트랜슬레이션 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구글 트랜슬레이션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비교하는 그런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영어하고 스페니쉬 또는 영어하고 프렌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의 성능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유럽어 계열 이런 비슷하게 생긴 언어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번역이 쉽기 때문에 기계 번역에서도 상당히 높은 성능이 나타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어가 많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실 사람하고 그 구글 번역기 그리고 네이버의 그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가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보다는 많이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영어하고 한국어는 번역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조합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 성능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년 10월, 11월 그 사이에 제가 그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에 세대 번역기의 성능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런 파트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번역기의 성능이 거의 정체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전된 그 딥러닝의 도입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만큼의 퀀텀 점프를 확 해서 사람하고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번역 퀄리티가 나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AI에서 많이 그 기대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질의응답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렇게 패러그래프를 준 다음에 이 패러그래프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주고 이 X가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내용을 다 이제 RNN이 다 흡수를 해서 정보를 어느 정도 캐치한 다음에는 이 X가 이 패러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는지 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인식 관련해서도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영상을 보여주고서 이게 무슨 영상이냐 이걸 맞추는 그런 문제로 보통 경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씬 전체를 이렇게 주고서 이 씬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씬이냐를 말로 그렇게 그 디스크라이브를 해주는 이제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이 영상을 보여주고서 강아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 데이터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강아지의 상태를 말로써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인데 이런 영상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생긴 문장이 나와야 한다라고 딥러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영상을 딱 보여줬더니 되게 놀랍게도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영어 문장으로 그냥 표현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하고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 영상을 처리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달랐고요. 그 다음에 자연어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고 또 다른 문제라면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딥러닝이라는 공통분포를 가지고 딥러닝에 기반을 해서 인식을 하고 또 생성을 하는 그런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 문제를 문장이 들어와서 다른 문장이 나가는 이러한 문장에서 문장으로의 매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영상의 디스크립션을 만들어내는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입력이 문장이 아니라 영상이 들어오고요. 출력은 또 문장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딥러닝이 그 되게 다양한 그 인공지능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는 방법론 자체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문장에서 문장으로 가는 테크닉이 영상에서 문장으로 가는 그런 테크닉하고 상당히 유사한 테크닉을 여러 문제에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어떤 영상을 생성해내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방법론이 있는데 그게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GAN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영상이 뉴럴 네트워크가 생성을 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미지를 주고서 이게 뭔지를 맞추는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다면 지금은 많은 데이터를 주고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뉴럴넷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클로로부터 영상을 생성해내라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생성을 해내는데 그 생성해낼 때 퀄리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당히 진짜 리얼 이미지하고 비슷한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테크닉을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풀립니다. 이 테크닉을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영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의도하는 좀 다른 형태의 영상으로 바꿔버리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걸 지도처럼 만들고 싶다. 그럼 그 변환 자체를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한 다음에 이 지도 영상을 자기가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제프를 보여드리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 가방의 영상을 보고서 학습을 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스케치를 딱 보여주고 가방의 영상을 생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봤던 그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로부터 이 스케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 퀄리티입니다. 사실은 이 영상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생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짜 사진처럼 아주 뚜렷한 그런 사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산업화가 된 사례를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구글 나우는 사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크롬 브라우저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를 가지고 여러 사이트들을 방문을 하면은요. 그 사이트의 방문 기록을 가지고 제 취향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구글 나우에 들어갔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 취향으로부터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타나라든가 아니면 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AI를 이용한 되게 중요한 그런 서비스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 그 초에 있었던 CES라는 그런 전시회가 있죠.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 그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요 스피커에다가 우리가 말로써 명령을 내리면 그걸 알아듣고 저 스피커가 응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 스피커 안에 인공지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 스피커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클라우드 속에 있는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걸 대답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알렉사가 쇼핑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알렉사가 그걸 주문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 알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거의 대부분 그 검색창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구글이 그 IT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인터넷 세계의 그 입구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저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검색 엔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런 테크닉을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로 성능이 좋지 않아서 쓰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1, 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서 저게 이제 현실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인공지능의 왓슨을 사용을 했고 그 정확도가 96%에 이르러서 지금 사람보다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은 워낙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 그 제가 새로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신형망하고 CNN하고 RNN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딥러닝을 이끌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초월한 그거보다 좀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네트워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명시적인 메모리를 갖고 있는 그런 신경망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에서 벡터로의 매핑 또는 시퀀스에서 시퀀스의 매핑을 할수 있는 그런 툴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명시적인 메모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신경망이 뭔가를 처리를 하다가 저장해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은 메모리에 넣었다가 그걸 이용을 해서 다음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좀더 발전한 그런 기술이 뉴럴 튜링 머신이라는 기술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현대 컴퓨터의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튜링 머신의 기능을 구현을 하겠다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게 의미하는 바는 튜링 머신이 컴퓨터의 그 수학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알고리즘을 사실상 뉴럴 네트워크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인 부분은 기존의 튜링 머신은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자동 생성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저런 뉴럴 튜링 머신 같은 경우는 저게 수학적으로 미분이 가능하고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학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저걸 학습을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할수 있다.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패스넷이라는 기술이 또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딥러닝을 공부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딱한 가지 네트워크로 어떻게 풀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가시적인 그 성과를 낸 네트워크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그 자이언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을 하는 신경망이 따로 있었고 또 물체 인식을 하는 신경망이 따로 있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하나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인식하겠다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중에서도 그 일반성을 갖는 인공지능, 그래서 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술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번 나오는 그 페이퍼들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할수 있을까라는 감탄을 지어낼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그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그 R&D의 그 뒤에 있는 그런 좀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저 인공지능이 저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계에는 굉장히 뛰어난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그 딥러닝의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또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연구들을 아주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아주 개방적인 R&D 문화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최근 추세는 자기가 뭔가를 만들면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SCI나 이런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딥러닝의 최근 그 기술들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사이트를 통해서 거의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거의 심사 기간이 없이 빠른 속도로 요 사이트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저널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에 퍼져서
그게 기반이 돼서 다음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우리가 무슨 연구를 그 발표를 했다면 심사를 받는데 한 1년쯤 걸리고요. 그럼 그걸 보고 다음 사람이 또 연구를 하니까 한 2, 3년 후에야 그 후속 연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봄에 공개된 페이퍼에 그거에 발전된 다른 사람의 버전이 그 중후반기, 같은 해 중후반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기술의 발전하는 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오픈소스입니다. 최근 트렌드가 거의 딥러닝 연구자들은 자기가 발표한 페이퍼에 그 오픈소스, 그러니까 소스 코드 자체를 다 공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빨리 따라갈 수가 있고 더 발전된 그런 테크닉들을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는 한 네 가지 제가 리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딥러닝 오픈소스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그 지금도 빠른 속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선진국에는 아주 발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서 딥러닝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아주 우수한 연구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기업들이 보통 대학하고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핵심 기술을 빠르게 흡수를 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거는 AI 쪽에 있는 그 고급 인재들을 빨리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원래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 발전을 하면은 발전된 기술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또는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용자의 그 만족도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수익 증가로 직결됩니다. 그럼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투자는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이미 선진국에는 이와 같이 그 기술 발전, 그 다음에 투자, 다시 기술 발전, 이렇게 사이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제가 또 컨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우수한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서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우수한 전문가들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전문가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핵심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나와 있는 이론을 가지고 응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 같은 경우는 수학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리즘까지 직접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고요. 두 번째는 어떤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 두 가지를 다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 두 가지 인재들을 좀 구분을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학에서 나오는 인재들의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업에 있는 그런 인재들을 다시 그 교육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공공 데이터의 공개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 필체, 음성, 얼굴 영상 이런 데이터들이 별로 없고요. 저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되게 필요합니다. 또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대학하고 연구소는 거의 SCI 논문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SCI 중심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아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SCI는 출판될 때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 분야는 거의 그 컨퍼런스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컨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기술이 전파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제 SCI를 떠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그 빠른 트렌드를 쫓아가기 이제 힘들어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개방적인 R&D 분야하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글에서 얼마 전에 텐서플로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는 텐서플로우를 공개함으로써 그 유저 그룹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구글에서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큰 플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많이 오픈함으로써 더 많은 그 생태계를 그 구축하고 나의 그 파트너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